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 4세대 12.9인치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12.9인치 제품이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휘어질까봐 걱정돼서 조심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뭐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그나마 이쁘고 튼튼한 그런 케이스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슬림하면서 튼튼한 케이스를 발견하게 되었고 오늘 리뷰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랩시 슬림핏 케이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색상은 블랙, 레드, 네이비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네이비 색상입니다. 제품 구성을 좀 오래 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품 구성이 이거 하나예요. 이 안에 아이패드 프로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되게 심플하면서 튼튼하게 생겼어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되게 얇죠? 2mm 두께의 슬림핏 케이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각도들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세워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눕혀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거치 각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노트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TV처럼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들을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놓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스마트 커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었을 때는 이렇게 열리고 닫히면 보셨죠? 이렇게 닫히는 거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가 열렸다가 스마트 커버 기능이 제공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력을 아끼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게 책 같기도 하면서 하나의 뭐 노트북 같으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괜찮고 아니면 뭐 서재 같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책 사이에 같이 껴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북커버 디자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아이패드 프로 케이스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디자인도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리뷰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아이패드 프로가 혹시 망가질까봐 휘어질까봐 뭐 기스도 포함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불안했었는데 이 랩시 슬림핏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안감 재질이 네, 엄청 부드럽습니다. 극세사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다뤄도 상처가 나지 않는 거예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다니게 되면 한 가지 제품을 더 구입하게 되죠. 애플 펜슬 2세대입니다. 보통 애플 펜슬 2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에 부착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케이스에서 만약에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거나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그러면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공간이 조금 있죠. 그 공간 때문에 애플 펜슬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네, 이렇게 해도 네, 문제없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2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에 딱 결합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애플 펜슬 1세대를 사용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은 자석 기능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이 케이스 안에 애플 펜슬을 따로 고정할 수 있도록 홀더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걱정 안 하고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랩시 슬림핏 케이스에 관해서 알아봤고 제가 이 케이스를 사용해보기 전에 어떤 케이스들을 사용을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케이스를 좀 고급스럽고 괜찮게 사용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오늘 리뷰한 제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랩시 슬림핏 케이스 제가 오늘 리뷰한 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 케이스를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